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177만 유튜버 채널의 운영자 한문철이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방광 점퍼 판매를 두고 가격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커뮤니티에 세상에 없던 방광 점퍼 한문철의 매직실드 바람막이 출시라며 온라인몰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했는데요. 이 점퍼는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기능성 옷이다. 이젠 어두워도 무섭지 않다. 방광 점퍼와 함께 스스로 안전을 지켜봐라. 어두운 밤 멀리서도 잘 보이는 점퍼라며 홍보했다. 한문철은 그동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소화기, 블랙박스, 보험상품 등을 판매를 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가격이었는데요. 한문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이 점퍼는 정상가 149,000원이고 할인된 가격으로는 12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실용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으나 한문철의 이름값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판매하고 있는 점퍼의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광 점퍼의 평균 가격대는 약 4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격이 중앙선을 넘었다. 프락셀 밝게 만드는 디자인과 가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문철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며 가격은 개인이 책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최근 김종국이 만든 쇼핑몰 티셔츠 제품이 고가로 책정된 것과 맞물리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앞서 김종국은 자신의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디자인의 티셔츠를 판매를 했는데 심플한 디자인의 티셔츠치고는 가격이 4만원은 심하다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그는 성의 있게 만들었다. 원단에 신경 많이 썼다. 가격 부분도 다양하게 문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김종국의 티셔츠는 품절됐고 논란을 의식한 듯 김종국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예인 그리고 유튜버 등의 스타가 되어 유명세를 틈타 새로운 분야의 사업에 뛰어들면서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주얼리 출신 조민아가 그룹 탈퇴 이후 연 베이커리 제품의 가격과 품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고 다비치 강민경도 곱창 밴드 가격을 59,000원에 판매해 역시 타사 쇼핑몰보다 높은 가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연예인 프리미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다 자기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